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 혹은 루머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하시고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자 그럼 Let's go! 어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되었는데요.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엑스박스 시리즈 콘솔에서 연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들이 모두 주작으로 밝혀졌죠. 하나의 영상이 더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연기를 만들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앞에 있는 사람이 전자담배의 연기를 엑스박스 시리즈 X에 흡기되는 부분에 불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기 보세요, 여기. 저는 이 언어를 잘 모르지만 중간중간에 에어벤트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구조를 설명하며 공기의 흐름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전자담배 연기 엑스박스 시리즈 X에 넣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런칭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엑스박스 수장 필 스펜서가 이번 엑스박스 시리즈의 런칭은 엑스박스 역사상 가장 엄청났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콘솔이 종종 멈춘다거나 다운로드가 잘 안된다거나 하는 증상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알려주네요. 연기 문제 말고는 이쪽 엑스박스 서포트 쪽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깔끔하네. 다음 오늘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월드와이드 스튜디오의 대장 헐맨 헐스트가 고스트 오브 스시마에 대해 재미있는 세부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7월 데뷔 이후 500만 장 이상 판매된 가장 빠르게 판매되는 퍼스트 파티 오리지널 플스4 게임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서커펀치.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서커펀치 프로덕션에서 개발한 플스4 전용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원나라의 일본 원정 시기에 일본 스시마 섬을 전투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콘솔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플스5 두 번째 구입 도전을 했는데요. 실패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아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완전 셧다운이에요. 그래도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파이팅! 아무튼 요즘에는 콘솔을 TV가 아닌 모니터를 사용해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플스5가 네이티브 1440p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지 않는다가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 다른 해상도로 나오는 신호를 1440p에 맞게 변경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MSI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콘솔과 PC 게임을 하기 위해 TV 대신 모니터를 선택하는 유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HDR을 지원하고 자동으로 4K 신호를 QHD 모니터에 받아주는 콘솔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솔 모드란 1440p를 지원하지 않아도 콘솔을 TV에 연결할 때처럼 좋은 화질을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이 설명처럼만 된다면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콘솔을 TV에 연결해서 할 때처럼 더 샤프한 화면에서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MSI가 말하는 콘솔 모드를 지원하는 모니터 리스트입니다. 한 가지 지켜봐야 할 것이 위에 보이는 커브드 모니터들은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콘솔들은 울트라 와이드를 지원하지 않죠. 보통 콘솔들은 TV 화면이 16:9 화면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모니터들이 16:9 화면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회사 코나미가 최근에 메탈기어 솔리드 5, 더 팬텀 페인과 다른 타이틀들이 차세대 콘솔과 하위 호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플스 스토어에서 80% 할인된 가격으로 11월 20일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계속하고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라 저장 데이터를 클라우드나 USB를 통해 옮기세요. 메탈기어 솔리드 5, 더 팬텀 페인, 그라운드 제로스, 더 데피니티브 익스피어리언스 및 메탈기어 서바이브가 플스5 및 엑스박스 시리즈에서 하위 호환됨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코타쿠의 영문 기사를 번역하고 간추려서 알려드립니다.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게임 로딩 시간 비교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하위 호환되는 게임들을 이용해 비교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인 NBA 2K21과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으로 로딩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데빌 메이 크라이 5는 오래된 게임이지만 이번에 나온 스페셜 에디션은 초당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차세대 콘솔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는 4K에 초당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일단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이 속도는 컨티뉴를 클릭하고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를 측정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시네마틱으로 열릴 때까지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두 배가 더 걸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트워크를 확인하는데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하네요. 흥미롭군요. 이제 NBA 2K21을 볼까요? 보통 스포츠 게임들이 로딩이 길기로 유명한데요. 플레이 나우를 클릭하고 게임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정말 빠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좀 더 빠르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콘솔의 UI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인 메뉴로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시간이 조금 더 걸렸네요. 그래도 이전 콘솔에 비하면 놀랄만한 속도임은 확실합니다. 새 콘솔에서 게임을 하면 내 인생이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와중에 제 인생을 홀쩍홀쩍 잡아먹는 닌텐도 스위치가 생각납니다. 내년에 스위치 프로가 나와서 제 인생이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플스5를 PSN을 통해서 미리 구입한 사람들이 플스5를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배달된 박스 안에는 땡큐라고 쓰여있는 작은 쪽지가 들어있고 그 뒷면에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플스5가 도착했다. 받아서 축하하고 고마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특별 선물을 줄게. 라며 코드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코드는 PS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라고 하네요. 에이, 난 또 뭐라고. 이렇게 오늘의 소식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주작 영상들에 대한 엑스박스의 반응과 플스4 게임 중 가장 빠르게 팔리는 게임이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는 거, MSI에서 콘솔 모드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출시한다는 내용, 메탈기어 솔리드 5가 차세대 콘솔에 온다는 소식, 차세대 콘솔로 디자인된 게임을 가지고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로딩 시간을 비교했고요, PSN에서 플스5를 선주문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체크 기예요.